제철 햄무에 특별한 재료 하나 더 추가해서 깊고 진한 맛의 매콤한 무조림을 만들 거야. 무조림에 매콤하면서도 달큰한 맛과 새로운 재료가 만나 어떻게 어우러질지 정말 궁금하지 않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 멸치보다 다시마를 더 선호해서 다시마 먼저 우려줄 거야. 그리고 무는 1.5cm 이상 썰어주는데 나는 두툼한 걸 선호해서 2.5cm로 썰어줬어. 무조림에 빠질 수 없는 매운 고추도 5개만 반을 갈라 준비해. 자, 이제 냄비에 물을 깔고 다시마 우린물 500ml와 매운 고춧가루 2스푼, 진간장 3스푼, 쯔유 1스푼, 마늘 1스푼, 맛술 2스푼과 고추장 1스푼, 생강도 반쪽만 넣고 강불에서 15분간 끓여줘. 15분 뒤 다시마를 건져주고 이제 아까 얘기한 특별한 재료 넣어줄거야. 바로 참치캔. 요거 많이 넣을수록 맛있으니까 꼭 추가해줘. 참치는 기름을 충분히 빼서 넣어주고 후추도 조금만 갈아 넣을게. 무조림은 푹 끓여야 맛있는 거 알지? 내건 두꺼워서 중약불에서 50분간 끓여줄 거고 1.5cm는 40분이면 충분해. 대파와 청양고추 넣어 5분만 더 끓여주면 끝이야. 이제 그릇에 예쁘게 담아 쪽파도 솔솔 뿌려주면 색감이 더 살아나. 이거 은근 밥도둑인 거 알지? 벌써 침 고인다. 뭐야? 속까지 완전히 간 싹배인 거? 뜨거워. 참치캔 넣으니까 참치 전문점에서 참치랑 같이 무조림 해주는데 딱 그 맛 나. 참치 먹고 싶다. 겨울무만큼 달큰하진 않지만 요즘같이 꿉꿉하고 비오는 날 칼칼하고 매콤한데 사르르 녹는 무조림 하나면 끝이야, 끝!